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저희가 뭐 촬영을 잠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촬영 도중에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일단 그 저 이거 볼 수 있나요 한번? 예, 안녕, 웰컴 투 제오타운. 제가 지금 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예, 고생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뭐 사랑해요 오빠. 근데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미세하게 벚꽃들이 많아요. 오늘 저의 느낌과 살짝 예, 잘 묻는다고 해야 되나? 벚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처음에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댓글로 신청곡들을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알고 있는 노래는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불러드릴게요. 뭔가 소통하는 느낌으로다가. 내가 꽃이라고? 사랑해요. 아, 내가 더 사랑해요. 진드기로. 야, 진드기 없어요. 없어. 아, 오늘 픽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원래 제가 이 방송을 좀 날씨 좋고 햇살 좋을 때 한강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래도 어쨌든 야외니까 좋습니다. 소녀, 여러분들이 전부 소녀를 원하시는데 소녀는 좀 뒤에 해드릴게요. 그게 좀 메리트 있으니까. 스터닝 불러줘요. 스터닝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귀로 자꾸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픽미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또 벚꽃 하면 벚꽃 엔딩 아닙니까? 벚꽃 엔딩 하면 또 호 아닙니까? 일단 바로 벚꽃 엔딩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귀에 이렇게 딱 해주세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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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예! 아, 감동 먹지 마세요. 아, 지금 감동 먹기 이러래요. 감동 먹지 마세요. 벌써 감동 먹지 마세요. 네, 벚꽃 엔딩. 아, 이 진짜 막상 혼자 하니까 뭔가 이 좀 뭔가 여기 허하네요. 원래 멤버들이 이렇게 막 옆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오늘 혼자 하니까 뭔가
개인 방송을 했던 멤버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살짝 긴장도 되고 네.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 아, 이 노래로 감동 먹으시면 안 돼요. 안 돼. 어디 가면 이런 혼남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천이에요. 제천. 제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목소리에 녹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녹으면 안 되는데. 녹으면 안 되는데. 다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또 오늘 그냥 제가 이 기타로서 할 수 있는 노래를 다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날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건이 형 방송 때 잠깐 들려드렸던 걱정 말을 그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좋을 때 해야 돼요. 손 풀고 끼치신다고.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한 이제 방송 뭐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으니까 한 6곡 채우고 갈게요. 6곡 정도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신청곡 계속 올려주세요. 엔젤 투미. 아, 엔젤 투미 불러드려야죠. 엔젤 투미. 엔젤 투미 간단하게 1절만 불러드릴게요. 아!
아! 어제는 맘이 급했어 네가 너무 예뻐서 너의 이름도 몰랐어 중요하지 않아서 느낌이 좀 이상했어 눈이 마주칠 땐 정말 내 거 같았어 안녕 헝클어진 네 머리 그 여린 숨소리 이 느낌은 뭐지 가슴이 Oh I really can't explain 언젠가 너도 날 사랑할까 나는 준비가 다 됐어 Baby give me just one Lady I love you And I just wanna show you From the way you touch me and kiss me To the sparkle in your eyes Oh how I love you I just feel so lost without you With my love and intuition I never had to say goodbye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녹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귀 폭행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반응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강아지들 러시라고 하시네. 일로 와봐. 아, 되게 귀엽다. 지금 1,6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는 80만 개 돌파를 했어요. 아, 왜 이러니? 야. 돌파를 했습니다. 기타를 이게 한번 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든 그냥 막 이렇게 길바닥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막 스트레스 해소도 솔직히 좀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기타를 이제 해 보려고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일단 첫째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둘째는 손가락이 안 아픈데 이제 코드를 잡았을 때 소리가 막 이렇게 막 먹먹한 소리 알죠? 맑은 소리 이런 소리가 난다고 막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타를 되게 빨리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진짜 넣으면은 이렇게 저처럼 장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거의 가지고 놀죠 기타를 장난감 이 기타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을지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화면만 보는 중 음성어 방송 시청 중 아 안되는데 그럼 안되는데 그럼 안돼요 바람 소리 여기 되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야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게 제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녀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소녀를 제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잠깐 불러드릴게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 왜 이러는 거죠?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면 찾고 싶은 내 생각들 하늘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나요? 여기까지. 오늘 도중에 끊어주는 맛이 있어야 돼요. 노래는 뭔지 아시죠? 도중에 끊어주는 맛이 있어요. 아, 역시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나 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갈까요? 조금 더 앞으로 갈까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는 좀 댓글을 한 5분 정도 읽어드리고 한 두세 곡 정도 더 하고 이제 네, 저는 이만 또 다시 촬영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Good, good, very good. 매드타운을 알게 된 건 조타 오빠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네, 저 이제 저를 알아가시면 되겠네요. 저는 마성의 남자거든요. 하트 만들어주세요. 하트는 네. 이런 거 원하시네. 제육꿀 많이 먹었군요. 달다 달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나 죽어요. 너무 좋아. 아, 죽으시면 안 돼. 죽고 그러시면 안 돼. 죽으시면 안 돼. 복면가왕으로. 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팬들한테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인도네시아 매드 피플 여러분, 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름 호타. 호의 기타 호타. 호타 괜찮은데요? 호타 괜찮다. 야, 너는 이제 앞으로 호타야. 알았냐? 알았대. 아, 여기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막 그 도시락 들고 막 소풍 오고 싶은 그런 날씨. 볼로 있는 것 같아. 신청곡을 끊임없이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아는 노래 하나 집어서 바로 해드릴게요. 아, 소녀 했고 걱정 말아요 그대 했고 벚꽃했니. 아, 제가 이거 옛날에 이제 처음 딱 했을 때 한 건데 이제 저 산체스 형님 아시죠? 원래 산체스 형님이 빠지면 안 돼요. 원래 기타에는 산체스 형님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산체스 형님이 이제 또 브레이크 프리라고 노래가 있어요. 그 호텔 딱 그 침대에서 이렇게 기타 하나 딱 들고 하시는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비교하시는 마시고요. 좀 다른 느낌일 수 있으니까 짧게 1절만 딱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체스 형님 소울을 담아서.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이거. 어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하나요? 발음 괜찮나요? 달달하네요. 심쿵합니다. 와 제일 멋있어. 근데 이게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나 됐죠?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벌써 22분이 지났어요. 벌써 22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확실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가네. 다시 보기 올라가면 계속 볼 거야. 계속 보셔도 됩니다. 네. 계속 보셔도 돼요. 아 좋구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일단 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아, 이런 반응을 또 해주시면 저는 또 저도 감동입니다. 아, 전 이러려고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Falling Slowly 불러주세요. 이거는 제가 노래를 몰라가지고 이게 기타는 기억이 날. 제가 한번 연습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섹시하다 송재호. 알아요. 알고 있어요. 섹시한 거죠. 아주 섹시한 거 알고 있습니다. Love me like you do. 이거 제가 옛날에 한 기억이 있는데 이 노래를 이제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사를 보면서 하면 뭔가 좀 그 이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좀 전달되는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 싶어서 네, 이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또 기회 많으니까 한번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오오오 예. 아 맞다. 아 핑미 핑미를 내가 핑미를 입고 있었어. 핑미. 소녀들 이게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라고. Hey baby, show you a paradise.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you pick me up. 이게 pick me 아닙니까? 네, 이게 pick me 아닙니까? Pick me란 이런 것입니다. Pick me. 네, pick me. 빅미. 솔직히 이제 따라 부르셨죠? 예.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셨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방금 거 좀 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아, 갑자기 반응이 안 좋은데? 아, 갑자기 반응이 안 좋은데? 아, 갑자기 안 좋은데, 바람이? 반응이? 벌써 하트 89만 개. 네. 89만 개. 지금 제가 이 5시에 브이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에는, 이제 좀, 이게 보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기로, 이렇게 잘,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주세요. 네, 앞으로 저는 언제든 뭐 언제든 이 기타와 이 흰 천과 기타만 있다면 언제든 나의 무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저 언제든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또 장범준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싱어송라이터시고 그래서 이번에 신곡 사랑에 빠져줄을 한번 저도 한번 쳐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서 좀 배워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역시 이 기타 저는 이제 아직 햇병아리지만 장범준 선배님은 장인이시니까 네, 아직까지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또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오빠 방송 보려고 종례 빨리 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도 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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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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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 너 사용법. 너 사용법은, 너 사용법이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10개잖아요. 손가락이 적어도 30개 정도는 있어야지 칠 수 있는 곡이에요. 굉장히 예. 그래도 제가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사용법을 진짜로 꼭 제가 꼭 그거 성공할 거예요. 진짜 너 사용법만큼 오늘 되게 해야 될 노래들이 많네요. 오빠 얼굴은 왜 그렇게 천사처럼 착하게 생겼어요? 이거 착하게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착해요. 원래 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불의를 지나칠 수 없고 뭐 이렇게 어디 막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요. 저는 길에 그렇죠. 댓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와 와우 와우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저의 이런 방송을 또 봐주시다니 정말 저로서는 정말 뜻깊고 아주 감동적인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설레가지고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설레서 계속 기어나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뻥이에요. 잠은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곡
이거 되게 정말 좋게 들었거든요, 이 노래를. 그래서 연습을 해봤는데 괜찮도록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전 기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제목은 북두칠성이라고 로이킴 선배님 노래예요. 해드릴게요. 집에 가는 길엔 나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 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난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하루 되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30분. 정말 감사했고 제 노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매드피플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기타 이름 호타 딱 짚고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세요. 네, 앞으로 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환경과 또 좋은 매드피플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공연을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제 개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 웨타. 감사합니다. 안녕.